이번 참사는 화재가 새벽에 발생하면서 희생자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과 이유 분석해봅니다. 자, 김진 기자, 배에 타고 있었던 탑승자들이 39명. 이번 화재 참사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구조되지 못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이 컨셉션 호에는 39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이 6명이고 나머지 승객이 33명입니다. 네. 이 중 생존자 5명은 모두 승무원이고요. 탑승자들은 전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배에서 메이데이, 즉 조난 구조 신호가 온 것이 월요일 새벽 3시 15분경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수사 중인 셰리프 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화재 발생 당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 아래층 데크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네. 승무원 5명은 갑판 위에 있다가 화재 발생 직후에 바다로 뛰어들었고 한 명의 승무원만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생존자들은 이제 인근에 있던 배가 구조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들이 이제 전부 승무원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승객들은 갑판 위로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후에 불길이 아래층 계단과 출입로를 모두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따라서 배 아래층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고 화상과 유독가스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의 실종자나 생존자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일단 해양경비대가 오늘 오전을 기해서 실종자 수색을 중단을 했고요. 지금은 인양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배 안에 승객들의 시신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배가 뒤집혀 있는 상태인데 유독가스나 추가 사고 위험성, 폭발 위험성이 있어서 다이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화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이유도 나왔습니까? 네, 셰리프 측은 화재 발생 이전에 큰 폭발이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럴 경우 누군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고 선박 탑승자의 한 가족은 선상에서 프로펜가스 폭발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당국으로서는 현재 화재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전담팀을 급파해서 사고를 조사 중입니다. 네, 폭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사고가 난 배의 어떤 결함이나 이런 문제는 없었는가,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네, 이 컨셉션호는 트루스 아쿠아틱이 소유하고 있는 레저용 보트입니다. 네. 주로 고래 관광이나 낚시, 다이버들을 위한 선박인데 1981년에 지어졌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해양경비대는 이 배가 매년 안전 검사를 받아왔고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네. 다만 연식이 오래된 배이고 목재형 선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에 취약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충분한 비상 통로가 확보가 안 돼 있을 경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당시 배 안에는 화재 경보기도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었고 구명조끼도 110개나 준비돼 있었지만 결국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자, 원인 규명 외에 피해자들의 신원 확인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산타바바라 카운티 검시국이 LA 카운티 검시국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 중인데요. 네. 사망자들의 일부 신체 훼손이 심각해서 DNA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국은 현재 피해자 가족들의 DNA를 채취해서 대조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아직까지 사망자 4명에 대한 가족 연락은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현재 산타바바라 지역의 이벤트 행사지에는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은 기자였습니다.